있습니다.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여름철 전력량 10%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. 서울 봉천 6동에 있는 광동교회, 본당 옆에 있는 교육관 건물 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. 지난 2007년 시설을 갖춘 뒤로 광동교회는 50%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 빗물이나 지하수를 받아놨다가 교회 앞 마당에 있는 정원에 물을 줄 때 사용하고 조그만 연못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물론 이 교회 사례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야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길일까? 조금만 관심 갖고 또 좀 자문도 구해보고 다른 사례들도 좀 살펴보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,400kWh에 달할 정도로 전력을 과소비하고 있습니다.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에 따라 여름철 전력 소비량을 10% 줄이자고 한국교회에 제안했습니다. 십자가를 LED로 교체하거나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만 해도 에너지를 10%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낮 시간엔 인공 조명보다 햇빛에 의존하고 덜 필요한 전등은 빼서 조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. 이 밖에도 절전기와 절수기 설치, 전기 없는 예배 드리기 등 교회 사정에 맞는 절약 방법을 찾아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여름철에 좀 더 더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. 여름철에 너무나 시원하게 있으면 그것은 여름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20개 교회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전기 절약 점검을 해줄 계획입니다. 전력량 10% 줄이기 운동에는 현재 130여 개 교회가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해 교회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.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.